자, 이어서 채권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2년물하고 10년물의 역전폭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2년물이 또 많이 내려가가지고 작년 5월 이후 최저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전반적인 채권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0년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주에 10bp 정도 빠지면서 3.94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2년물 금리가 지난주는 25bp나 빠지면서 4.13%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고 3년이 지난주에 8.3bp 빠져서 3.19, 그리고 10년은 3.1bp 정도 빠지면서 3.33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뭐 미국이나 국내나 단기물의 금리 낙폭이 지난주에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일단 주 초반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이 뭐 호조를 보였고 채권 시장이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12월 달 미국 비농업 고용이 21만 6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17만 명이었고요. 이걸 상회하면서 채권 시장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주 중반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었고, 여기다가 이창용 한은총재의 매파적 발언 등을 소화하면서 조금 시장의 금리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채권금리가 단기물 위주로 강세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키워드로 한국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뭘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인상이 되는 걸까? 아니면 정책을, 금리는 이제 좀 인하 쪽으로 갈 거라고 말은 해놓는데, 또 인상을 오히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떤 걸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네, 뭐 시장이 1월달 금통위에서 한은한테 기대했던 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였고요. 하지만 기대 못 미쳤죠. 한은에서는 여전히 긴축 의지가 강하게 고수됐다라는 게 1월 금통위의 총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1월달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이번에 작년 11월이랑 다르게 추가 인상의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한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번 1월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종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만 연초부터 기대했던 건, 연초에 나타났던 태양광과 관련된 PF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뭐 결국에 PF 이슈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태양광과 관련 PF 이슈는 현재 한은의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총재의 발언이 이어졌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강력하게 부동산 피해도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와는 다르게 한은이 발권력을 가지고 유동성 지원을 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PF 리스크를 금리 인하로 연결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아직까지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의 시각이 우세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물가 부담과 가계 부채라는 이런 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당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목에서처럼 한은이 그럼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작년에 직전에 발표됐던 11월달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몇 가지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 물가를 2.6%를 찍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상반기 GDP가 2.2고요. 상반기 물가가 3.0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상반기에 3.0이라는 물가 전망치가 확인된다는 건 하는 입장에서는 한은의 물가 타겟 레이트가 2%인데 3이라는 숫자를 보고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들은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죠. 한은이 당시에 경제랑 물가 전망을 할때 시나리오 두 가지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기본 베이스 전망치에 대해서는 2.1과 물가 2.6에 대해서 전망치를 찍었지만, 만약에 한은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경기라든지 다른 재반적 이슈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성장률과 물가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모두 경기에 대한 방향성들을 상의합니다. 한쪽으로는 경기가 나빠질 거고 한쪽으로는 경기가 더 좋아질 거야라고 말씀을
언급을 했었는데 문제는 물가에 대한 전망치일 것 같고요. 당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모두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기존 2%대 2.6%에서 모두 다 2.8%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상반기는 3.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하는 자체는 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점들은 시장이 기대하는 한은의 선제적 금리나 기대를 굉장히 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은에서도 그렇고 뭐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여전히 한은이 대응할 여력 그리고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는 선택기식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은은 여전히 금리 안정보다는 물가 안정이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겠지만 뭐 채권 시장에서도 상반기 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한은이 언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냐? 올해 한은의 금통위는 총 8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월과 2월,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8월, 10월달과 11월달로 8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은의 물가 목표치 2%에 대한 부합 시기는 3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연준의 금리나 시점이 6월에서 7월 정도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면 이 두 가지 재료가 모든 충족되는 시점인 7월에서 8월 중에 한은의 금리나가 단행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자체가 뒤로 밀린다고 해서 그렇다면 국고채 금리가 다시 급등할 거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도 부동산 시장도 죽어있고 자금에 대한 수요도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레벨대에서 크게 오르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제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고금리의 전구간이 기준금리 대비 약 25bp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회를 한다는 거고 당연히 채권 전략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채권금리의 방향성 자체도 정체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부 내용도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은에서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물가에 대한 변동성. 그래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좀 줄여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 채권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도 뭐 방향성 없는 보합권 등락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12월 달 소매 판매가 이어서 조금 주요 지표로는 예정돼 있지만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변곡점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은 주요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함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조기 인하에 대한 필요성 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지 유무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3월달 연준의 금리나 전망이 뒤로 밀릴 거고요. 그리고 국내 금통위의 금리 전망도 인하에 대한 시기들도 뒤로 밀릴 가능성들이 크다 보니까 뭐 적어도 1월달 FOMC 전까지는 당분간 방향성이 부재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채권 전략과 관련해서 당분간은 좀 방향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향성이 또다시 체크가 됐었을 때 추가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